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오늘은 제라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호하는 꽃의 유형에 단여 늦듬은 장미형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장미형, 장미형, 제라늄 하면서 장미와 비교를 해도 빠지지 않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장미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제라늄에서도 많은 제라늄이 장미의 모습을 닮았고 우리는 장미형, 장미형 제라늄, 로즈 제라늄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제라늄은 작년에 정말 핫했던, 물론 지금도 핫하긴 하지만요, 살짝은 많이 퍼진 느낌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장미 말고 장미를 닮은 아름다운 제라늄을 찾고 있는 사람, 많고 많은 장미형 제라늄 중에 딱 하나만 찾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의 스타, 아름다운 위드로망스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대풍. 예전에는 계절마다, 시기마다 다르게 피는 위드로망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꼴뚜기 모양입니다. 이 시기에는 조금 약하네요. 이런 느낌으로 소개를 하였다면 지금은 대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품의 위드로망스는 대품이어도 리갈 제라늄과 비교하면 아담합니다. 대품의 위드로망스는 꽃을 이렇게 이쁘게 피우죠. 두 번째, 성장세. 일단 지금까지 느낀 위드로망스는 금방 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삽목이 아주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확산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삽목의 난이도가 정말 중요한 항목인데요. 한 개가 10개, 100개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드로망스는 조만간에 많이 퍼져서 국민 제라늄으로 사랑을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꽃이 너무너무 이뻐서 빠지는 게 없는 위드로망스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해. 교환 및 구입 시기에 따라서 풍성한 꽃을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지 않은 몇 송이의 꽃으로도 위드로망스는 장미형 비슷한 이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살짝 제가 이때의 타이밍을 많이 좋아해서 지금까지는 이때의 모습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는 꼴뚜기가 아니죠. 장미형으로 이쁘게 피고 있는 꽃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참 곱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주인공, 위드 로망스입니다. 세 번째, 위드님의 외목대 제라늄. 지금도 가끔 들어가서 살펴보면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외목대 제라늄인데요. 아시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 및 절제의 가위질과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부분인데요. 저작권 이슈로 많은 정보를 직접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위드님 유튜브와 블로그 방문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대단합니다. 네 번째, 꽃의 제철은 봄.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제라늄이지만 요즘에는 식물 등 덕분에 그 차이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온도의 변화 등 기타 변수로 인해서 여전히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제라늄을 알 수 있는데요. 위드로망스도 계절마다 차이가 있죠. 그 중에 최고는 봄이라고 했고요. 그렇기에 지금 이렇게 드라마틱한 위드로망스를 볼 수 있는데요. 저에게 계절마다의 큰 차이는 거의 색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한여름에도 이쁘고 겨울에도 이쁘지만 뭐니뭐니 해도 그 중에 최고는 봄철의 위드로망스입니다. 딱 지금이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계절에 꽃대를 아쉽지만 잘라주는 경우도 많아서 여름에는 꽃을 보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죠. 잘 지켜내서 대품으로 만들어준 위드로망스는 다음에 봄이 되어 가드너를 향해 이쁜 장미형 제라늄을 만개하는 보은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예전 건전지 에너자이저 광고가 한참 유행을 했었죠. 엄청 오래전 광고입니다. 나이를 말해주죠. 위드로망스의 큰 매력 중 하나는 정말 꽃이 오래간다는 건데요. 장미가 오래가는 것도 엄청난 매력 포인트이죠. 지구력이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랑스러운 장미형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위드로망스는 폭발력과 함께 지구력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제라늄 코너 속의 코너에서 위드로망스를 소개했는데요.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